뭐 빠르게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여기 이제 강의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할건 아니고, 뭐 온라인,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된 온라인 강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강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기가 내가 볼땐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책에 나와 있어. 그리고 문제도 있어. 그러면 뭐 어쨌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컨볼루션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여기 링크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랑 별도로 그 유튜브를 내가 직접 올려줄게요. 이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많이 있냐. 사실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유튜브가 내가 본것 중에는 제일 잘 가르쳐놨어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저거, 근데 뭐, 외대생한테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영어로 되어 있어. 예. 근데 뭐, 외대생이잖아, 그치? 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뭐, 이렇게 뭐, 단어가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을 그래도 쉽게 표현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저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호의 합성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내가 A라는 신호를 넣었을 때 A라는 신호가 B라는 시스템과 합성이 이루어져서 뭐 B라는 아니 C라는 결과가 나온다.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컨볼루션을 안 하려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는 해. 그래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을 아니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신호의 합성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깊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동영상은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최대한 이해를 해서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강의 동영상은 뭐 여기 이제 캡처한 내용들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보고 오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앞부분 조금만 리마인드 하고 이제 뒷부분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원래 해야 될 부분은 프로퍼티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 중에 좀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몇 개는 없어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한 것의 정의죠. 그렇죠? 지금 FT라고 하는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적분 구간 안에서의 적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로 마이너스라고 특정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회로를 다루고 있고, 그 회로가 켜지는 시점을 0이라고 봤을 때, 그 이후의 시간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요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회로를 다루면서 특수한 경우로 인식을 하고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회로 안에서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저 조건을 특별하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흔하게 많이 이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었죠. 그리고 뭐,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이클래스 게시판에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떤 프로퍼티랑 그 공식을 올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그, 타임 도메인 신호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S 도메인 신호를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으면 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놓고 문제를 풀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나오는 게 UT라고 하는 것. 근데 UT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1과 같은 신호인 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마이너스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UT나 1이라는 상수나 어차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S분의 1로 된다.
뭐이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계산 중에 하나여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뭐 폴과 뭐 제로, 이렇게 0점 이런 극점과 0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서 극점과 극점 특히나 극점과 관련된 얘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 실극점, 뭐 복소극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극점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극점과 0점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15장에서 쓴 내용은 뒤쪽에서 나오는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0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fs라고 하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있을 때 분자를 0으로 이거는 분자가 0이 될 수 없죠. 이 경우에 분자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s값이 0점.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극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점과 0점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신호가 exponential minus at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럼 ut가 붙는 이유는 우리가 적분 구간을 정해주기 위해서 ut가 붙는 거고 자,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면 ut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냥 적분 구간 안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에 어디가냐? 여기 있다. s 플러스 a분의 1이다. exponential minus at라고 하는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는 거는 가급적 뭐 기억해두면 문제 풀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ut라고 했을 때 0이라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신호가 0이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요 값이 0이 되는 시점에서 계단 형태의 이런 신호를 만드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을 하면 델타 함수가 돼요. 임펄스, 이거를 우리가 델타 함수 혹은 뭐 임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러니까 시점에서 그냥 이런 펄스 형태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임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임펄스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임펄스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응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임펄스 응답 혹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컨버전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볼때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임펄스 응답,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어떤 상자가 있어. 뭐가 들었는지 몰라. 나 이거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길 가는데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 근데 이게 상자가 닫혀 있어요. 근데 궁금해. 나만 그런가? 길 가는데 박스가 있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궁금하면. 태윤이. 뭐안 궁금하면 할수 없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난 생각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발로 차보겠지. 뭐가 들었는지. 여기 안에 뭐 쓰레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뭐 돈이 될 만한 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손을 대서 열지는 않겠죠.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통 하는 게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뭐 막대기로 쳐볼 수도 있고, 뭐 발로 차볼 수도 있고. 자, 지금 이 발로 찬다, 뭐 막대기로 친다라는 그 개념. 그리고 뭐 수박 살때 어떻게 사? 뭐 두들기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는 알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나잘 모르겠어. 뭐 두들겨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근데 두들겨봐. 두들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속이 꽉 찼는지 확인하는 거지. 내가 이 안을 볼 수 있으면 굳이 두들길 필요 없겠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두들겨는 보는 거야.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어떤 소리가 나면은 그냥 아, 뭐 만족하지. 아, 잘 익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뜯어봤는데 잘못 익었으면 아 내가 잘못 골랐네 아니면 뭐 익었으면 굉장히 뿌듯해하죠 아 역시 그러면서 자 지금 요 과정들이 뭐냐면 블랙박스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저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간단한 뭐 S라고 합시다 신호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신호가 복잡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복잡한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간단한 신호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단한 신호를 넣었을 때 나오는 답이, 응답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 시스템의 어떤 함수를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자, 신호적으로 가장 간단한 신호가, 델타 함수예요. 생긴 거 봐. 그렇죠? 그냥 이 신호는 전부 다 0이에요. 전부 다 0인데, 자, 요 델타 t라고 하게 되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시점에서만 요 무한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속 함수의 개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한대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신호가 들어가서 나오는 요 ht라고, 보통 ht라고 쓰는데 요 ht라는 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델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그 시점에서만 이와 같은 어떤 임펄스 형태의 응답이 나오는 거고 그 외에는 다 0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ut가 되고요.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델타 함수가 돼요. 그래서 델타 함수와 유닛 스텝 펑션은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 미분 적분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는 뒤쪽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했을 때 여기 지금 여기 델타 t가 대신 들어가는 거, ft 대신 델타 t가 들어가는 거지. 요 델타 t는 이뭐 제로 마이너스도 무한대까지의 구간 중에 딱한 점에서만 값을 가져. 그게 어디야? t 이퀄 0. 그래서 뭐 그냥 여기 t 이퀄 0의 값을 대입하면 돼요. t 이퀄 0의 값을 대입해도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다라는 것. 그리고 델타 t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약간 뒤에 나올 텐데 샘플링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델타의 t-t0라는 값을 곱했어.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될까라는 건데, 자, 생각해보면 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 게, 이게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 구간이 딱 하나, 한 점이에요. 언제? t equal t0일 때. 그러면 이 결과는 ft0와 같아요. 한 점에서만 값을 가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델타 t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델타 t가 값을 가지는 그 순간에만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샘플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여기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 있는 exponential -t 플러스 exponential -et의 u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구해라 라는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뭐 예제가 나와 있지만 선형성을 가져요. 요건 프로퍼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선형성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얘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선형성의 가산성과 비례성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각각 계산해서 자 지금 x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해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극점과 0점은 그냥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구해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코사인 사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자 오늘 이제 처음 배울 내용인 15.3절의 선형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다루는 회로 자체가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선형성을 만족하는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역시 선형성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C1, F1, 그다음에 C2, F2가 더해져 있을 때 결과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에 C1을 곱하고 또 다른 결과에 C2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이고,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밑에 써 있는 얘기는 이제 시간함수의 선형 조합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 조합과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 뭐 선형성이라는 게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가 뭐 직선적으로 비례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가산성과 비례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선형성을 갖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스케일링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스케일링. 그냥 뭐 느낌 다 알겠죠? 스케일링 프로퍼티. 그리고 내가 여기 좀 오타가 있어서 좀 일단 하면서 좀 고칩시다. 자, 일단 지금 어떤 거냐면, 원래는 FT라고 하는, 그러니까 T가 한 눈금이야. 그러니까 이거 T의, 그러니까 이거 좀 개념 잘 잡아봐요. T일 때는 1, 2, 3, 4, 그러니까 뭐 정수로 우리가 눈금을 잡는다고 했을 때 1, 2, 3, 4의 눈금이 있다고, 눈금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 2야. 2T라고 하면 이때는 요 한 눈금이 2, 4, 6, 8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알겠어요? 시간이 2, 4, 6, 8로 흘러간다 그러면, 일단 궁금한 거, 시간적으로 이게 압축된 걸까 아니면 확장된 걸까? 압축이에요. 우리가 압축되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압축됐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내가 말하는 거를 압축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일지 그 느낌이 와요? 일단 말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응? 빨라질 것 같아? 빨라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손못 들잖아, 그치? 자, 빨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자, 원래,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흘러간다고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속도야. 근데 시간이 2t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한 눈금이에요. 그러면 일단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0 다음에 그 다음에 2, 4, 6, 8이야. 그러면 같은 한 눈금이에요. 같은 한 눈금인데 한쪽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2, 4, 6, 8로 흘러가.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두 배의 그러니까 2t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갈수 있겠지, 시간적으로. 그러면 같은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숫자를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그냥 진짜 느낌으로 좀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스케일링이에요. A라는 값이 1보다 크면 시간적으로 압축이 일어나요. A라는 값이 0에서 1 사이면 시간적으로 확장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T라는 시간이 있고, 뭐 극단적으로 합시다. 10T라는 시간이 있고 0.1T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눈금이 0.1씩 가는 거야. 그러면 정말 천천히 일어나겠죠. 이게 한 눈금 갈 때마다 뭔가 말을 한다고 하면 원래 말의 길이보다 훨씬 더긴 시간 동안 말이 나와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확장으로 보고요. 이 경우를 시간에서 압축,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A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이게 압축일 수도 있고 확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걸볼 건데,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압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이 일어나면 SOM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눈여겨보는 건데,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중간 과정이 다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 공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론, 뭐 증명 다 필요 없고 결론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앞에 붙었어. 그러니까 가령 A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2, 그러면 압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S 도메인에서 2분의 1 S야. 그러면 SOM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확장되는 거야. 반대로
A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튀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확장된 거지. 근데 S 도메인으로 가면 어떻게 됐냐? ES가 돼서 압축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S 도메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요 S라고 하는 요 도메인이 뜻하는 게 프리퀀시 도메인이거든요. 주파수 도메인이에요. 주파수 도메인인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좀더 뒤에서 얘기할게.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자. 나중에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뭐 1kHz, 쭉쭉쭉쭉쭉, 1MHz,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제 마이너스 쭉 가겠죠? 낮은 주파수 때 영역에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쨌든 지금 몰렸잖아. 압축의 개념이겠죠. 높은 주파수 때 영역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확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원래 뭐 이렇게 한 눈금을 T라고 해서 이렇게 1, 2, 3, 4로 갔던 것을 한 눈금을 10T로 해서 내가 재생을 하게 되면 10배만큼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응? 빠르게 들리는 거 말고. 높나지? 높아지죠. 이거 다 이해돼? 자, 높다라는 거가 주파수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같이 이제 남자들 목소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 때가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 보통 이제 여자들 목소리는 좀 높은 프리퀀시 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낮은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여기 낮은 주파수 때요. 그다음에 여기가 높은 주파수 때요. 속도를 10T로 하면 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때역도 있지만 높은 주파수 때역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는 압축이라고 그랬지. 근데 낮은 주파수 대역부터 지금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지금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된다?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0.1T라고 하는 시간으로 가면 굉장히 소리가 낮아져요. 요거 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런 거 보면 음성 변조할 때, 그러니까 뭐 소리를 이렇게 좀 길게 늘려서 좀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있지. 그때는 여자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도 좀 낮은 목소리로 나와요. 그 경우는 이 부분의 프리퀀시가 없어지고,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낮은 프리퀀시 대역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주파수의 개념에서는 압축돼요. 몰려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서로 반대가 돼요. 여기서는 10S가 되고, 여기는 10분의 1S가 되는 이와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시간 눈금이 압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눈금은 이제 동일한 인자로,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지금, 주파수 도메인, S 도메인에서는 두 배만큼 느려져. 그러니까 빨라지고 느려지고 관계가 어쨌든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 곱해지면, 자, 하나 더 외워야 될건 이거죠. 매그니튜드가 낮아져요. 그만큼 a분의 1이 곱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역방향으로 동작하더라. 그래서 a분의 s가 되더라라는 거 잘 기억합시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에 이제 시놈 시스템을 배우면 거기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같은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잘 쓰이게 되니까 요 결과적인 거는 좀잘 이해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도하는 과정인데, 유도하는 과정은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해도 돼. 어차피 결과만 잘 쓰면 되니까. 자, F의 AT,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AT의 exponential을 마이너스 ST DT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X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AT라고 하는 거를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지금 T는
a분의 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dx는 뭐 a dt가 되니까 dt라고 하는 거는 a분의 1 dx로 해서 이런 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a 대신에 x 써줄 거고 여기 t 대신에 a분의 x로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틀렸는데 자 지금 요거를 다시 쓰자. 아예 다시 쓰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s에 t 대신에 a분의 x 넣으니까 a분의 x 넣고 그리고 요거 dt 대신에 a분의 1 곱하기 dx를 대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하는 건데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분의 x의 s 곱하기 여기 a분의 x 빼고 그다음에 dx로 하게 되면 자 얘가 잠깐만 어차피 같은 표현인데 마이너스 x의 a분의 s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요것에 의한 여기 지금 f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f a분의 s가 되고 거기에 a분의 1라는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중간 과정은 뭐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괜찮고 대신 결과는 잘 알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보는데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만 보일 거예요. 자 나중에 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요 스케일링 프로퍼티와 관련된 것도 그 표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퍼티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FA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f의 a분의 s로 되는데, 자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배의 t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따지면 a분의 1을 앞에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a분의, 그러니까 s 대신에 a분의 s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s 자리에 2분의 s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 라는 거. 이해되죠? 안 쉬어도 되지. 우리 앞에 잔뜩 쉬고 시작했잖아. 그치? 왜? 쉬었으면 좋겠어? 봅시다. 금요일날도 우리 또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건 아니지만. 또왜 포커스가 많나? 자, 다음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그 델타 함수가 가지는 이제 샘플링 프로퍼티에 대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GT에다가 델타 T-T0 DT라고 하는 적분을 했어요. 자, 델타 T-T0라고 하는 값은 언제 의미 있는 값을 가져? 언제만? T 콜, 그쵸. T0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져요. 그 외에 모든 구간에서는 다 0이야. 그러면 T 콜 T0에서의 값만 알면 되겠지. 그래서 GT에다가 t 대신에 t0를 넣으면 그 값이 저적분의 결과가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었던 이제 스케일링 프로퍼티 다시 써준 건데, 여기 이제 타임 시프트가 들어간 건데, 이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는 뭐 뒤에서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아직 지금 나올 단계는 아닌데. 자, 델타 t라고 할때 우리가 웨이팅 팩터를 앞에 곱할 수 있어요. 뭐 사실 뭐 이렇게 무한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웨이팅 팩터가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얼마만큼의 웨이팅이 곱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1,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타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긴 해. 그러니까 시간이 옮겨가는 거야. 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때가 언제야? t equal 1. 그치? 그래서 t equal 1 때에 여기 임펄스가 나오고 그때 웨이팅 팩터가 앞에 곱해져 있는 구가 되더라.
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지금 시간에 대해서 왼쪽으로 쉬프트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스케일링 프로퍼티에 의해서 지금 3분의 1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분의 1로 묶어졌을 때 t-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의 2분의 1로 묶었을 때 t-2가 되어서, 지금 A라는 팩터가 지금 2분의 1로 곱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오른쪽으로 2만큼 시프트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2가 되었고, 1만큼 시프트 된 결과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의 1로 묶었을 때 t-2가 되기 때문에 얘랑 같은 결과. 근데, 아, 같은 결과는 아니구나. 잠깐만. 아, 얘가 지금 요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묶으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t-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1만큼 시프트 되는 거고, 여기서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t-2가 되어서 2만큼 시프트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equivalence propert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값을 가지게 되는 구간, 그러니까 t equal t0에서의 값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양쪽이 같은 결과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거를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표 있잖아요.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자, 리니어리티에 관한 거 지금 써 있고, 스케일링 프로퍼티 써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타임 시프트, 그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있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분, 그리고 적분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 있고, 뭐 나머지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그다음에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이런 프로퍼티들을 다 다루긴 할 거예요. 다 다루긴 할 건데, 일단 표에 다 있으니까 요 표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저기 세 번째에 있는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예요. 자, 타임 시프트라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자, FTUT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자, t-t0, UAT-t0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때에 관심이 없는 영역이니까 지금 이 부분을 다 0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t0만큼 오른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마이너스 눈을 붙였을 때이 t0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t0만큼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신호가 시프트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타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t0가 양수일 경우에 이렇고 t0가 음수면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거 t0라고 하는 게 양수인 경우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고, 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fs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t-t0만큼, 다시 말하면 t0만큼 시프트를 시키면 지금 fs도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0라고 하는 exponential 텀이 붙어서 신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옮기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원래 변환의 복소 지수 요만큼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0만큼을 곱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게 결과. 이거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빠졌었는데, 아, 다 들어가 있구나. 네. 지금 보면은, 자, ft-t0, 그리고 uat-t0라고 하면, 자, 얘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t0 이전에는 0이고 t0부터 1호 1의 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0 만에 있었다가 t0로 바뀌었어요. u의 t-t0가 또 없어졌지.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이만큼의 신호가 남는 거고, 자, 여기서 t-t0를 tau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지금 t라고 하는 거는 tau 플러스 t0가 되고 dt는 dtau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얘 대신에 tau 넣고,
지금 t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t 제로를 넣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게 f 타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플러스 t 제로, 그 다음에 dt 대신에 d 타우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적분 상수인 타우에 관계없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t 제로는 밖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는 밖으로 뺐고,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써 있는 얘, 이 적분 값이 결국 뭐예요? fs에 해당되는 거지. t 대신에 tau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얘가 ftau라고 하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요게 타임 시프트예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t0만큼 시프트가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만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s 도메인에서 곱해지더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리퀀시 시프트. 자, 지금 프리퀀시 시프트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이래요. 자, s0가 더해진 형태야. 그러니까 f의 s 플러스 s0라고 하는 게 s 도메인에서의 시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s0 t 곱하기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결과와 같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공식에 넣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한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ft에 여기 곱해진 거, 그래서 f의 s 플러스 s0가 된다. 그래서 s 영역에서 주파수 변이는 복소 지수를 곱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복소 지수를 곱한 것과 같다.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앞에서는 f의 t 마이너스 t0라고 하는 요 t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만 차이가 나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저기선 플러스가 되어야 했지. 네, 그 부분만 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이건 앞에서 다루었던 거를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스케일링 프로퍼티, 그거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뭐 쓰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적분을 우리가 뭐 단순 뭐 사칙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증명 과정들은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수학적으로. 근데 사실 저거를 여기서 다루자니 굳이 저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근데 일단 결과는 좀 알고 있읍시다. 자, FT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했을 때그 미분한 결과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고, 그때는, 자,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FS라고 했을 때, FS의 S를 한번 곱해주고, 자, 초기 값을 빼주면 돼요. 자, 요거는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적분과 관련해서는 뭐, 써놓은 것도 그냥 보면 되고, 그냥 미분 관련해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뭐, 적분에 관한 공식 정리 중에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u, e, v라고 하면 이게 u 곱하기 v의 ap 마이너스 ab의 v, t, u. 자, 요 성질을 써서 지금 증명을 하는, 유도를 하는 거고, 지금 dt분의 df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분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하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FST를 곱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이 부분 약분에서 없어지고 남는 게 DFT의 exponential minus ST에 해당되는 거고, 자, 지금 이 형태와 이 형태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뒤쪽에 거를 유도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얘가 FS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SFS가 되는 거고, 지금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요게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고, 0,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여기 F, 제로 마이너스만 남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S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가 돼요. 자, 이 과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예. 몰랐대. 대신 얘는 알아야 돼. 진짜 이번 학기 내내 저거는 지겹게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겹게 볼 거, 얘야. 자, 미분을 하게 되면 S를 앞에 하나 곱하고 초기값을 빼줘요. 적분을 하게 되면 S분의 1로 나눠주면, 아니, S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아니면 S를 나눠주면 돼. 얘를 또 다시 적분하면 여기다 또 S를 또 나눠, S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고, 또 S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저 S분의 1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지. 델타 T와, 델타 T를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UT가 된다 그랬지. 그쵸?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 기억해요? 1이었지.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 뭐였지? 앞에서 나왔듯이 S분의 1. 서로 적분 관계니까 지금 얘의 FS 값에 지금 S로 나눠준 값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 미분 관계와 적분 관계로 쓰여져 있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미분 적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FS라는 값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분 관계에서는 그 FS를 S로 나눠주면 되고, 반복해서 나눠주면 돼요. 적분이 계속될수록. 미분 관계에서는 S 곱해주고, 초기값 빼주면 돼요. 자, 요거는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뭐, 유도 과정이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내용 보면서, 유도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숨 차다. 자,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T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데, FT라고 하는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 함수에 그 앞에 T를 곱한 경우에는, 자, FS라고 하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를 한번 그러니까 음의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를 우리가 음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저렇게 유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다시 쓰게 되면 ds, ds분의 d는 쓰고 fs 대신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이식을 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쟤를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자, ft의 ds분의 d 그리고 exponential -st의 dt로 우리가 쓸수 있어.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얘를 이제 먼저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가 되겠죠. 그렇지?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신 대입해서 정리를 한게 여기 있는 요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 뜻하는 게 여기 괄호 안 빠졌다. 예. 네. 지금 t 곱하기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역으로 유도해서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자, t가 앞에 곱해지면 S 도메인에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exponential -a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공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1인데 그 앞에 t를 곱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앞에 마이너스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겠지만, 마이너스 붙고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분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지금 음의 미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를 이제 분수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게 분수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0 되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얘만 남아서 지금 s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 t가 하나 더 붙으면 자, 여기서 얘의 s 그러니까 얘의 s 도메인에서의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거 나오고 다시 또 얘를 S 도메인에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또 요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자 T의 N승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요거 관련된 공식도 아까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수업이 힘들었나? 그 다들 줘라.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두 페이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nitial Value Theorem과 Final Value Theor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값 정리, 그다음 최종값 정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초기값에 대한 건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정의를 해야 되냐면은, F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DT 플러스 DUT. 자, 지금 여기 DUT라고 하는 얘는,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인데, 그 계단의 높이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계단의 높이에 대한 거고 d라고 하는 거는 결국 f의 제로 플러스 값에서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뺀 것과 같다라고 볼게요. f라는 함수가 gt에다가 이만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싱귤러리티 함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연속점을 포함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요 d라고 하는 높이는 ft가 0 마이너스일 때는 어쨌든 그 계단 아래쪽 계단이겠지. 0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직후에 바로 값이니까 그때는 계단 위에 값이겠지. 그 값의 차이만큼의 결국 d랑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d라고 하는 값은. 요거 이해돼?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dt분의 dft라고 하게 되면 dt분의 이렇게 쓰자. f'은 g' 더하기 d. d라고 하는 높이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고 ut라고 하는 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델타 t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t로 정의가 돼요. 자, 요거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분에 대한 정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f'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f'에 대한 f의 시간 f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도함수를 1차 도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s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었지.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분의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게 되면,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t분의 df. 다시 말하면, f'. f'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 dt가 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위에 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요 결과 지금 쓰는 거예요. g 프라임의 exponential minus st dt 더하기 0 마이너스 또 무한대까지 d 곱하기 델타 t의 dt 델타 t의 exponential minus st dt. 지금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요게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쓴 거고, 그리고 오른쪽 항에 있는 것들을 지금 리니어리티에부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0 마이너스 또 무한대까지 g 프라임 expansion minus st dt plus t 거든. 요거는 그대로 써지는 거고, 이 부분에는 얘는 결국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값을 가는 0에서의 값만 갖게 되잖아요. 그때 0일 때를 대입하면 얘 1 되고 얘 1 되고 남는 거 여기 d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 d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유도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유도 과정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fs-f0, 아니, 마이너스 f0의 마이너스라는 게 여기 있는 이거죠. 그렇죠? 색깔을 좀 바꿀게.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여기 쓰여져,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리미트 무한대를 붙여놓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결국은 뭐랑 같아요? 쭉쭉쭉쭉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 얘랑 같아. 그치? 앞에 시컷 유도한 게 결국 이거인 거고, 여기 보면은 그 값이 여기 써 있는 거야.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만 붙여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안쪽으로 넣어준 것만 다르고요. 결국 얘가 뭐가 될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저 값이 1로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는 거는, 아, 잠깐만. 1년에 0이 되지. 그렇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니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0이 되지. 0이 되어서 2항 없어지고 남는 게 얘야. 그렇죠? d가 남는데 d라는 거를 아까 어떻게 정의했어요? f0 플러스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요 값이 있고 여기서 이 값을 시작했지. 그래서 여기 복잡한 거 좀 지우고 이제 우리 써 있는 거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쓰고 거기다가 지금 s에 상관없는 제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자, 0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d라고 하는 값에 정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자, 양변에서 얘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니셜 밸류예요. 초기값. 지금 f0 플러스라고 하는 게 초기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때 s 곱하기 fs로 구하면 된다. 자,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얘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항상 좋은데, 예, 너무 어려우면 그거에 너무 계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초기값 정리예요. 이니셜 밸류 시어렘이고 하나 더 있어요. 파이널 밸류 시어렘인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었던 그 유도 과정이 그대로 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이런 쭉쭉쭉쭉 들어가고, 자, 결론적으로, 얘가 남는 거야. 얘가 남고, 결론, 이거. 자,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 거는 F 무한대 값이에요. F 무한대 값은
S,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F 값, SFS 값과 같다. 라는 거고, 자, 여기서는 요 값이 1이 돼. 아까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요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요 1이 되는 거 지우고 나면은, 자, 요거에다가 D값 넣는데, D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F, 어디였냐? 저거였네. F0 플러스 마이너스 F, 제로 마이너스 값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 대신 써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F0 마이너스가 있고, 지금 D 값 대신에, 요것만 남게 되어서, 얘 지워지고, F 무한대 값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때 SFS와 같다. 자, 그래서 최종 값이라는 건 F 무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때 SFS 값. 최종 값이고, 초기 값. 초기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SFS에서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값에 해당되는 거고, 제로의 플러스 값과 같다라는 얘기. 요거까지 프로퍼티에 대한 거고요. 요거 잘 기억하면 돼요. 자, 프로퍼티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나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예제를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표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페어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올려줄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표를 올려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예전 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교재가 갖고 있던 표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그 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시험 때도 같은 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랑 같이 주어질 거예요. 같은 표가 주어질 테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이와 같이, 실제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갖다가 한번더 접근하면 유닛 램 펑션이 되고, 램 펑션을 접근하면 뭐 유닛 뭐 파라볼라 펑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과 델타 펑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금요일 날은 녹화 수업을 진행할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잘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없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또 보도록 합시다.